헬로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강사 이토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드디어 2022 이토마 수능 필수 커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2022 수능을 저는요 이렇게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해석을 넘어 추론으로 승부하자. 오케이. 자, 여러분들 지금 수능 자체가 어때요? 여러분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1등급 컷에서는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 해석만으로는 풀 수 없어요. 뭐냐? 바로 추론입니다. 이 추론을 가지고 승부를 걸으셔야 여러분들이 정말 1등급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론의 강조를 위해서 제 전체적 커리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필수 커리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문법입니다. 영문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극미세문법, 영문법킬러, 역대 수능 기출문법 since 1994 이렇게 있는데요. 극미세문법은 수능과 내신이 이렇게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내신이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2021년도 2월 말까지 이 강의를 완강하세요. 알겠죠? 근데 나는 내신 문법 필요 없어. 수능 문법만 필요해. 이 학생들은 영법 킬러를 3월에서 4월 말까지 완강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개념 정리가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그렇죠? 최고의 문항입니다. 역대 수능 기출문법. 자, 1994년부터 2022, 그렇죠? 2021. 여러분, 이때까지 어때요? 기출 문제를 다 망라해 놓은 거예요. 출제자 의도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만 들어도 아, 다음 해에는 이런 문제가 출제되겠네라고 충분히 점칠 수가 있어요. 자, 어때요? 5월부터, 됐죠? 네, 2021년도, 알겠죠? 2021년도 5월부터 요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무한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수능 스타일이 몸에 배인다는 거예요. 알겠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구문독해입니다. 자, 이 구문독해는 왜 배웁니까, 여러분들? 해석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배웁니다. 여러분들, 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해석도 못하면서 추론부터 하려고 그래요. 곤란쟁이에요, 곤란쟁이. 알겠죠? 자, 그러면 구문독해는요, 극미세 영문장 1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문장 700, 기범, 심화, 그 다음에 영문장 100, 고급이 있어요. 자, 극미세 문장 100은 이건 쉽습니다. 정말 센 기초예요. 그래서 고3 올라가는 여러분들은 여기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문장 700 기본은요, 언제? 2020년 12월 말까지 끝내주세요. 근데 이것은 쉽다. 난 기본은 쉬워. 그러면 심화부터 하시면 되겠죠. 근데 심화는 2021년 2월 말까지 끝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영문장 100은 어때요? 2021년 3월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만이 이제 뭐 6월 모평이라든지 9월 모평이라든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단락 독해입니다. 자, 이제 문장이 보이면 어떻게? 그 다음에 문단을 중복해야 되겠죠? 문단? 오케이. 그 문단을 보는 눈이 단락 독해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극미세 리딩 스킬과 리딩 스킬, 수능 기출, 명, 문항, 백제가 있습니다. 극미세 리딩 스킬은 이것도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통 고1 수준 있죠? 고1 수준의 독해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초입니다. 기초. 기초이기 때문에 자, 2020 11월 말까지 완강해 주시고 이게 너무 쉽다라고 한다면 리딩 스킬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21년도 2월 말까지 끝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3월 첫 모의고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이제 개념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기출문제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백문항을 제가 엄선했습니다. 이것을 2021년 3월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론입니다. 자, 해석을 넘어 추론을 정복하라. 그죠? 추론으로 승부하라고 했죠. 자, 이 추론 독해입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기본 심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추론은 정말 추론 원리를 제대로 배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2020년 12월 말까지 아주 화끈하게 끝내주세요. 됐죠? 심화는요, 2021년 4월 말까지 끝내주셔야 됩니다. 자, 5월달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끝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끝낼 시간이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간접적 쓰기 독해입니다. 요즘 또 트렌드가 뭐냐면요. 추론과 간접적 쓰기 독해가 또 유행이에요, 여러분들. 트렌드야. 그래서 이쪽에서도 고난도가 많이 나와요. 간접적 쓰기 하게 되면 전체 흐름 관계없는 문장 고르기, 그 다음에 문장 끼워넣기, 문장 순서 파트다. 그죠? 그 다음에 문단 요약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것도 기본과 심화가 있는데, 요것도 정말 체계적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자, 기본은 2020년 12월 말까지 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화는 2021년 3월 말까지 완강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코너입니다. 앞에 개념을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기출로 이제 확인 사격을 하셔야 되겠죠. 기출이 얼마나 아름답냐면 교수들이 출제할 때 한 기출문제를 참고해서 다음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을 닮아갑니다. 자, 모의고사 기출이 있고 수능 기출이 있습니다. 자, 모의고사 기출은 2021년 2월 말까지 한번 끝내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94년도부터 풀어야 됩니까? No, 너무 많죠. 2015년도부터, 그치? 예,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기출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7월 말까지 완강을 시켜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2015년부터, 그쵸?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문제 아름답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단어입니다. 단어는 두 가지, 생기초와 그 다음에 복화칠천인데 요 2400단어는 중등부 단어입니다. 그래서 완전 생기초야. 그래서 고3들은, 그쵸? 네, 요거만 하시면 돼요. 요거, 그치? 네, 복화칠천개가 수능에 필수 단어고 이 이상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것을 2021년 4월 말까지 완강을 깔끔하게 해주십시오. 5월달 내서 단어 외운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끝내고, 그 다음부터 문제은행으로 여러분들은 승부 그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거입니다. 수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천 개면 충분해요. 우리 독해하다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단어가 쉬운 게 이렇게 뭐였어요? 그래서 pay off라는 단어가 있어요. pay off. 근데, 뭐야, 이거? pay off? 이 뭐지, 이거? 어, 뭐지? pay가 돈을 지불하다, off 사라지다. 돈을 다 지불하다 뜻인가? No, no, no. 성공하다 뜻이에요. 알겠죠? 좋은 결과가 생긴다. Become successful.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완전 엉뚱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수거도 독해력이 정말 중요하다. 몇 개? 천 개만 외우면 돼. 천 개. 1년 동안 천 개 못 외우니 외울 수 있죠. 그래서 이디엄 천을 2011년도 5월 말까지 아주 깔끔하게 완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것이 자, 이통한 수능 필수 커리였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플러스 커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022 이태원 수능 플러스 커리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만배입니다. 수만배는요, 수능 만점을 위한 배경 지식입니다. 근데 갑자기 배경 지식을 왜 배우냐고요? 요즘 독해 트렌드에 인문학, 자연과학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여러분들 그렇죠? 비문학 있죠? 비문학 독해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와,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 경우가 많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 경제, 철학, 문학, 사회과학 지문을 꼭 여러분들 독해 지문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정선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학 배경식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과 학생들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당황합니다. 이과 학생들이 이런 내용 나오면 당황해요. 그래서 골고루 익히셔야 됩니다. 2021년 7월 말까지 완강하세요. 알았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EBS입니다. 자, EBS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할 텐데 2022학년도 그렇죠? 이제 데이부터는 EBS 교재 연결이 70%, 지금까지 70%였거든요. 50%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50% 감소한다니까 50%로 감소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시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큰일 납니다. 곤란쟁이 돼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제가 소개하도록 하고 먼저 해볼까요? EBS 모두가 2월 달 나오거든요. 2021 2월에서 4월 말까지 완강하셔야 됩니다.
5월달 중간고사예요. 중간고사.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이별 수능까지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죠? 또 6월 모평 대비를 위해서, 수능 대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거죠. 단, 이전에 수능 필수 커리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내공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수 코스 꼭 챙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 독해는요, 2021 3월에서 5월 말까지 완강하셔야 됩니다. 왜? 6월 모평에 EBS 영어 독해가 들어옵니다. 같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은요, 예, 2021 6월에서 8월 말까지 완강하셔야 돼요. 9월 모평 대비를 위해서 완강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완강시킬 테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자, 그러면 50%로 감소하더라도 왜 중요하냐? 보세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2022 여러분이 대학 갈, 그죠? 그 시기에 주요 대학 전형 유형이 어때요? 수능 반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뭐 42%, 43% 연대 같은 경우에, 그렇죠? 주요 대학이 수능 반영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2022년부터. 알겠니, 여러분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는 경희대는 45.2%. 여기 보세요. 서울시립은 46.1%까지 수능 반영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반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EBS 반영률 50%를 감소한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EBS 라인을 정성껏 챙겨야 된다. 근데 고3 올라가면 대부분 학생들이 뭐냐면 다른 공부 안 하고 EBS 책만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EBS 내적, 내적이라는 것은 EBS 교재를 말하고 외적은 그 밖의 지문들이잖아. 이 두 가지를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환 모의고사 코너입니다. 자, 이태환이가 만든 모의고사인데 6월 모평 대비 모의고사, 9월 모평 대비 모의고사, 2022 수능 최종 점검 이걸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6월 모평 대비해서 끝에 5월 달에 실시할 것이고 8월 달에 실시할 것이고 이것은 10월부터, 그렇죠? 10월부터 저랑 함께 수능 최종 점검을 진행할 겁니다. 여기서 적중이 엄청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제가 자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역전의 실시간입니다. 역적이 아닙니다. 역적이. 역전입니다. 역전. 네. 바로 수능 전날 한 등급을 역전시키자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수능 전날 등급을 짜잔! 역전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20년 이상 동안, 그쵸? 수능 전날 항상 2시에서 5시까지 생방송 또는 녹화방송을 통해서 전날의 등급을 역전시키는 역전의 3시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날도 3문항에서 5문항 정도를 완벽하게 적중을 시킵니다. 3시간에. 오케이? 기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능 플러스 커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잠시 후에 여러분들, 네, 2022 중고등 쪽 내신 커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2022, 네, 이태원 내신 커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볼까요? 먼저 기출모의고사입니다. 기출모의고사를 배운 이유는요, 자, 내신 나와요. 네, 고1 내신, 고2 내신. 그러니까 고1 학생들은 뭡니까?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3월, 6월, 9월, 11월 모의고사를 공부하는데요. 내신에 출제가 됩니다. 그 지문이. 그래서 제가요. 내신 해설 영상과 그 다음에 기출 문제. 다시 말해서 요 문제가 역대 학교에서 출제된 그 기출 문제를 제가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까지 제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2 학생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2017년도부터 2021년도 369, 11 해당되는 모의고사 영상 해설과 그것도 내신 관점입니다. 네, 그리고 기출문제 그리고 예상문제 함께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3 내신은 뭘까요? 고3 내신은 다른 거 없어요. 수능 특강 그리고 EBS 독해 연습이 바로 고3 내신입니다. 자, 그래서 내신 관점에서 해설 영상을 만들 것이고 예상 찍기 문제까지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2021년도 2월에서 7월까지 완강 하셔야 돼요. 됐죠? 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여기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자, 중고등부 내신 문법. 여러분들 보세요. 내신 문법을 위해서는요, 극미세 영법과 제가 교과서 연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사이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요거 영작 파트거든요. 영작 파트는 극미세 영문장 100강좌와 마찬가지 교과서 연계표를 우리 사이트에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신 커리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능 필수, 그 다음에 플러스 커리, 내신 커리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 2022 수능은 이태원과 여러분의 자신감과 함께 뭉쳐서 여러분들 대박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태원 믿고, 여러분 자신 믿고, 여러분들 수능 2022 수능 대박 내보도록 할게요. 유킨! 맥킨!